더 쉽게, 더 즐겁게, 그리고 더. 안녕하세요. 블랙리스트, 선택받지 못한 놈들 김기사입니다. 이달의 기대작 5편을 소개하는 방송인데요. 오늘 방송이 이달의 기대작 5편씩 이렇게 꼽아드리는 방송의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블랙리스트 정규방송 그리고 특집방송은 앞으로도 시간이 되는 대로 올리겠는데 저와 아누아백 그리고 이제 블랙리스트 운영진이라고 할까요? 그 사람들이 모두 바빠지게 돼가지고 개인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신상의 변화로 인해서 매달 초에 하게 되는 이 기대작 5편을 꼽아드리는 방송은 중단되게 됩니다. 그래도 제가 이제 오마이뉴스에 쓰고 있는 그 기고를 하고 있는 이달의 기대작 5편씩 소개해드리는 그 기사는 꾸준히 이어지는 만큼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네이버나 다음에 뭐 오마이뉴스 김성호 이렇게 검색을 하시거나 뭐 그런 방식을 통해서 찾아보시면 방송 내용 그대로 접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 방송 아마도 3월 1일에 올라갈 방송이 되겠죠? 이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한 달 극장가는 한국 영화가 접수했습니다. 할리우드 기대작이 단 한 편도 100만 문턱을 넘지 못하는 동안 조작된 도시, 재심, 공조 뭐 이런 색깔 있는 한국 영화가 각각 수백만 명씩의 관객을 극장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지난달부터 흥행세를 이어온 공조는 여유있게 700만 관객을 넘어섰고 조작된 도시와 재심도 충분한 상영관을 확보하며 안정적인 흥행세를 이어갔죠. 다가오는 3월엔 영화 팬들의 발길을 잡아끄는 다채로운 기대작이 출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멸종된 줄 알았던 괴수물의 귀환부터 주목받는 배우들의 연기력을 확인할 수 있는 깊이 있는 드라마까지 대기 중이죠. 2월 27일 열린 제89회 아카데미 시상식 결과 역시 한국 내 할리우드 영화 흥행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듯합니다. 상영관 확보에 고전하며 멀티플렉스에서 사실상 밀려난 듯 보이는 문라이트는 오스카 작품상을 거머쥐면서 반격의 발판을 마련했고 남우주연상과 각본상을 수상한 맨체스터 바이 더 시, 편집과 음향상을 받은 핵소고지도 아카데미 효과를 내심 기대하고 있죠. 3월에는 한국과 할리우드 영화뿐 아니라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 각국의 기대작도 개봉이 예정돼 있어 영화팬들에겐 풍부한 선택지가 제공될 듯합니다. 정유년 물오름달 극장가 판도는 어떤 모습으로 꾸려질까요? 여기 기대작 5편을 꼽아서 소개합니다. 첫 번째 기대작 해빙입니다. 나는 함정에 빠졌어. 너무나 정교한 함정. 맞아. 주소들은 다 정리했어? 나 다음 달에 우편물 정리하게 만들지 마. 아 근데 이 동네는 왜 이렇게 뇌신경 환자들이 많아요? 환자만 하는 게 아니라 병원이 없는 거죠. 301호 선생님! 어떻게 좀 안 될까요? 팔라리는 한람대교에 머리는 아직 냉장고 안에. 발견 당시 머리는 없는 채 몸통만 발견된 이 여성의 시신은 날카로운 흉기에 의해. 아유 그거 돼지고기예요. 간혹 수면 내시경 중에 환자들이 그런 말을 할 때가 있거든요. 속에 있는 얘기 같아요. 나 조경한 병사. 놈들이 당신을 노리는 것 같아. 선생님. 조수정 씨 전남편 되시죠? 조수정 씨가 실종됐습니다. 예? 이미 덧짐 시작되고 있었던 거야. 제가 뭘 좀 잃어버린 게 있어가지고. 예? 그쪽으로 직접 찾으러 좀 가려고 하는데. 의사 선생, 당신 진짜 뭘 알고 있는 거야? 선생님. 머리만 갖고 가시면 어떡해요? 저희 블랙리스트에서 좋아하는 한국 영화감독 10명을 꼽는 방송을 좀 준비한 적이 있었어요. 최근인데 이거를 준비하다가 좀 일정이나 이런 부분이 틀어지면서 최종 녹음까지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르면 4월, 늦으면 5월쯤에 저나 아누아백이 같이 휴가를 나와서 이제 연수원에 들어가기 때문에 휴가를 나와서 다른 멤버들과 함께 방송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한국 영화감독 10명을 꼽는 방송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게 몇 가지 있었어요. 그 가운데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전화 안화백 그리고 똥멍청이님 모두의 리스트에서 특정한 성별과 비슷한 나이대의 감독들이 줄을 이루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감독이 남성이고 나이는 30대 중반부터 50대 중반까지에 집중되어 있었는데 할리우드 감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때보다도 확연히 한쪽으로 쏠려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할리우드엔 마틴 스콜세지나 클린트 이스트우드, 스티븐 스필버그, 조지 밀러, 우디 앨런 등 70대를 훌쩍 넘어선 감독들이 즐비한데 왜 한국엔 임권택 뿐인가? 그마저도 할리우드 감독들에 비해 활발한 활동은 하지 않고 있으니 내공 깊은 영화를 보길 원하는 영화팬으로 아쉬움이 적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여성 감독의 영화는 더욱 적은데 오랜 기간 영화팬으로 살아온 제가 머리를 짜내고 짜내보아도 임순예, 변영주, 정재은, 박찬옥, 이정양, 이경미, 방은진, 노덕, 윤가은 뭐 이 정도가 전부였죠. 이들 가운데 영화계에서 확고히 자리를 잡고 활발하게 활동하는 감독이 손에 꼽는 게 현실이니까 극장에서 한국 영화 감독의 영화를 만나는 건 흔히 경험하기 어려운 일이 될 겁니다. 다양성이 생명인 예술에 있어 여성 작가의 가능성은 절대 작지 않죠. 할리우드에서도 여성 작가들은 남성들이 미처 다가서지 못한 영역, 보여주지 못한 시선으로 새로운 스타일의 영화를 찍어내는 사례가 종종 있어 온 게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수연 감독의 해빙은 빼놓을 수 없는 기대작입니다. 조진웅, 신구, 김대명 등 준수한 배우들이 출연하는 이 영화는 경기도 한 도시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한편의 미스터리 심리 스릴러입니다. 장르성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한국의 어려운 경제 현실과 시대상을 반영하고자 했다는 감독의 노력은 어떤 결과물을 낳았을까요? 1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대작입니다. 콩, 스컬 아일랜드 되겠습니다. These 남태평양에 위치한 섬이다. 신화와 과학이 공존했던 곳이지. 저거 원숭이야? 후퇴! 왕이 깨어났다. 저놈 알아? 부하일은 유감이거든요. 만 부하의 죽음을 헛되이하지 않으려면 증거를 가지고 돌아갈 수 있게 도와줘요. 괴물은 진짜 있어. 적도 깨어났다. 콩, 스컬, 아일랜드. 만나서 반가운데 어쩌나. 어차피 다 죽을 건데 여기는 왜 왔대? 3월 3D 대개봉. 고질라의 기록적인 흥행에도 괴수물이 사실상 생명력을 잃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더 이상 거대한 것만으로 관객에 충분한 자극을 주기 어렵게 되어버린 환경 때문이죠. 고도로 발달한 과학기술은 단지 크기만 키운 괴수를 한 방에 몰아낼 만큼 발달했고 관객 역시도 단지 크기만 큰 괴수에게 별다른 감흥을 받지 않습니다. 90년대 쏟아진 괴수물이 사실상 멸종되었다가 피터 잭슨의 킹콩 이후 조금씩 고개를 들이밀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스티븐 스필버그가 90년대 주라기 공원 시리즈로 크기와 속도를 모두 갖춘 공룡의 부활을 이끈 건 적절한 선택이었으나 이제 그마저도 충분치 않게 됐습니다. 2015년작 주라기 월드가 기록적인 흥행에도 초라한 평가를 받아든 게 이를 잘 나타내죠. 그럼에도 괴수물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언제나 있었습니다. 주라기 월드나 고질라, 킹콩 등 잊을만하면 나오는 대표 괴수의 등장이 이들 영화를 찾는 팬들의 발길이 이를 방증합니다. 특히나 이번 3월은 한때 괴수물을 양분했던 고질라와 킹콩 시리즈 혹은 그 아류들이 한 번에 쏟아져 나온 보기 드문 달입니다. 콩 스컬 아일랜드와 함께 신세계 에반게리온으로 유명한 안노 히데아키의 신 고질라, 주라기 파크 아마존 어드벤처가 모두 9일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관객들은 취향에 따라 하나씩 골라잡으면 되겠죠. 콩 스컬 아일랜드는 미국 외의 지역에선 거의 알려지지 않은 중고신인급 감독 조던 보크트 로버츠의 연출작으로 워너브라더스의 철저한 스튜디오 시스템 아래 제작됐습니다. 출연 배우 몇 면도 화려해서 어벤져스 시리즈에서 로키 역으로 유명한 톰 미들스턴과 이 시대 최고의 악역으로 자타가 공인하는 사무엘 L. 잭슨, 검증된 연기력의 존 굿맨, 존 C. 라일리, 브리 라슨 등이 출연합니다.
괴수물이 비교적 흥행하는 중국 시장을 노려 그레이트 월에 린 메이 사령관 역으로 출연했던 징텐도 조연급으로 출연하죠. 미지의 섬에서 벌어지는 충격적인 이야기, 3월 최고의 추천작으로 꼽아도 부족함이 없을 겁니다. 세 번째 기대작입니다. 토니 에드만 되겠습니다. 뭐라고요? 가짜 딸 하나 구했다. 잘 됐네요. 생신 때도 그 딸이 전화하면 되겠네요. 가족이란 누가 안 본다면 내다버리고 싶은 존재다. 기타노 다케시. 이번 주말은 정말 끔찍했어. 아빠가 갑자기 오셨거든. 손녀분들 샴페인 한 잔 드릴까요? 토니 에드만입니다. 아, 미쳤어요? 올해의 영화 1위, 전 세계를 사로잡은 사랑스러운 가입자, 당신을 체포합니다. 열쇠가 어딨지? 놀라지 마요. 아빠가 장난친 거니까. 워커홀릭 딸, 예측 불허 아빠. 자네는 페미니스트니까 화내겠지만, 페미니스트였으면 지금까지 못 참았죠. 제 인생 망치려고 작정했어요? 회사까지 오시면 어떡해요? 믿을 수 없게 재밌고 놀랍도록 감동적이다. 내가 널 방해했구나. 아빠, 제 인생에 관여 마세요. 지금 네 인생은 행복하냐? 행복이요? 행복은 거창한 말일 뿐이에요. 인생에서 중요한 게 뭔데요? 나는 네가 나중에 후회하지 않았으면 한다. 토니 에드만, 상상 그 이상의 걸작. 탄탄한 문화적 저변을 바탕으로 꾸준히 좋은 영화를 내놓고 있는 독일에서 또 한편의 기대작이 수입됐습니다. 뮌헨 영화학교 출신으로 독일 영화계의 오늘을 짊어질 젊은 감독 마렌 아데의 신작 토니 에드만이 16일 개봉하는 것이죠. 지난해 깐 영화제 경쟁 부문 후보에 이어 올 아카데미 외국어 영화상 후보에도 올랐으나 안타깝게도 수상에 실패했습니다. 작품성을 인정받아 파라마운트 영화사에서 리메이크를 추진 중이죠. 명배우 잭 니콜슨과 크리스틴 위그가 출연 계약을 마쳤고 감독과 각색 작가 계약이 끝나는 대로 작업에 들어간다고 하니 곧 리메이크판을 볼 수도 있을 겁니다. 농담과 장난, 분장을 서슴지 않는 괴짜 아버지가 일에만 빠져 사는 딸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나서는 이야기로 인간미 넘치는 감동적인 코미디라는 평가입니다. 산드라 윌러, 페테르 시모니 슈에크라는 익숙하지는 않은 독일 배우들의 면면을 익히는 기회도 되겠습니다. 숨막히는 세상의 질서에 깜짝쇼라는 방식으로 균열을 일으키는 아버지. 세상의 질서를 좇아서 살다가 삶의 낙을 잃어버린 딸. 영화는 둘의 만남과 소통을 통해 딸이 자신의 삶에 기운을 차린다는 이야기를 매력적으로 묘사하고 있다고 전합니다. 16일 개봉합니다. 네 번째 기대작입니다. 나의 딸, 나의 누나입니다. 칸 영화제 감독 주간 초청작. 모든 면에서 야심차다. 가슴을 사로잡는다. 묵직한 영혼. 날카로운 관찰력. 거세의 탄생. 다르네 형제 제작. 작기 전까지 안 돌아간다고 이 자식아. 당신을 빨아들인다. 예술롭지 않은 영화. 당신의 인생을 돌아보게 할 영화. 나의 딸, 나의 누나. 3월 가장 절박한 사랑의 시작. 내겐 누구보다 가까웠던 딸, 그리고 누나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다면? 23일 개봉하는 영화 나의 딸, 나의 누나는 주변 모두가 즐거움에 들떠있던 프랑스 한 마을의 카우보이 축제일에 켈리라는 소녀가 사라지며 시작됩니다. 경찰에 실종신고를 접수한 가족은 켈리가 무슬림 남자친구와 자신의 의지로 함께 도망쳤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에 휩싸이죠. 이 같은 사실을 인정하지 못한 켈리의 아버지와 남동생은 모든 걸 내던지고 딸과 누나를 찾아 나서지만 전문가가 아닌데다 단서도 찾지 못해서 추적은 쉽지 않습니다. 딸과 누나를 찾아 시리아, 예멘, 아프가니스탄으로 헤매는 아버지와 아들. 그 추적의 끝에서 이들 부자가 마주친 현실은 적잖이 충격적입니다. 여전히 계속되는 이슬람 국가와의 전쟁이 이 영화 한편에 고스란히 녹아들었다고 전합니다. 충격적인 설정에도 이슬람 문화권에 대한 적개심 없이 영화를 연출했다는 점에서 세계 유수의 영화제에서 호평도 받았습니다. 감독은 디판, 러스트 앤 본의 각본가로 커다란 명성을 얻은 토마스 비더게인이 맡았습니다.
그의 연출 데뷔작으로 또 한 명의 주목할 만한 명장이 탄생하게 될지 기대됩니다. 벨기에가 낳은 세계적인 거장 다르덴 형제가 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기대작입니다. 프리즌입니다. 넌 이 세상이 저절로 굴러가는 것 같지? 세상 굴리는 X들 따로 있어. 작업 다 끝냈나? 바로 정리해. 오, 너를 꼬... 오랜만에 꼬이 통연하더라. 별명이 저승사자라고 건강률이 100%였다나? 일 하나는 똑 부러지게 하던 이런 소리네. 아까 그 인간은 뭐예요 도대체? 한마디로 제왕이지 제왕. 여긴 같은 빵제비 가치들 부려도 급이 달라. 뭘 봐, 야. 멧돼지가 치승이 X를 진짜 내가 씨. 선수들 깨워라. 금고는 8호방 따개비, 운송은 4호방 심학교. 난 딱 거기까지만이요. 나 바로 간다! 같은 방생활 맨정신으로 힘들지. 대한민국 전부 내 우연이 만들 거야. 이놈의 교도소 참 재밌어. 은근 내 스타일이야. 안성기, 박중훈의 전성기와 송강호, 최민식, 설경구의 남배우 트로이카 사이에 한 명의 배우가 한국 영화계를 평정했던 시대가 있었죠.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한국 영화의 유일한 밑보배로 꼽힌 한석규가 바로 그입니다. 성공의 정점에서 3년 가까운 공백기를 가졌고 그로부터 한국 영화의 새 시대가 열렸다고 보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100년 같았던 공백을 끝내고 돌아온 뒤 다른 어느 배우와도 구별되는 색깔 있는 배역을 두루 경험해온 그 한석규의 새로운 도전을 23일 개봉하는 프리즌을 통해 만나볼 수 있게 됐습니다. 교도소가 범죄의 대가를 치르는 곳이 아니라 새로운 범죄를 생산하는 곳이라면, 죄수가 교도관을 휘어잡고 있다면, 죄수들이 교도소 안팎을 넘나들 수 있다면, 각본가 출신의 나연 감독은 기존 상식과 장르 영화 공식을 뒤엎는 설정을 통해서 교도소를 완전 범죄의 공간으로 뒤바꿉니다. 교도소 안팎을 자유롭게 오가고 오히려 교도소 간수들을 장악한 힘있는 죄수의 모습은 이 시대 펼쳐지는 힘있는 죄수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할 만큼 어떤 종류의 현실감을 불러일으킵니다. 구타 유발자들을 통해 살떨리는 악역 연기에 재능을 보인 한석규가 교도소를 장악한 극한의 악역을 맡아 어떤 연기를 펼쳤을지 관객뿐 아니라 한국 배우 전체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의 연기를 주포로 삼아 첫 장편 연출을 맡은 나연 감독도 마음속에만 담아뒀던 소중한 신들을 현실 속에서 유감없이 펼쳤다는 후문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달의 기대작, 그러니까 3월의 기대작 5편을 소개해드렸습니다. 팟캐스트 방송은 쉬는 날 틈틈이 녹음을 하고 또 저희가 2월 중에 많은 방송들을 녹음을 했어요. 그리고 3월 1일, 내일인데요. 3월 1일에도 많은 방송을 역시 녹음을 해가지고 그것들을 틈틈이 한 주에 하나씩 풀 예정입니다. 네, 좀 시의성이 떨어지는 방송들이긴 하겠지만 그 방송들을 통해서 저희 블랙리스트 선택받지 못한 놈들이 여전히 활동하고 있다는 그런 것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 소모임이라는 어플을 통해서 블랙리스트라고 검색을 하시면 저희 모임을 찾으실 수 있는데요. 거기서도 저와 이제 안화백 없이도 꾸준히 모임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쯤에서 방송 마칠게요.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블랙리스트와 함께 오늘을 즐거워합시다.